임권택 감독이 아시안 필름 어워드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지난 25일 중국 마카오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에서 공로상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아시안 필름 어워드 측은 임권택 감독의 작품은 인간 본성의 깊은 이해와 행동, 성찰을 통해 그 시대를 드러내는 상징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임권택 감독은 시상식 이후 제39회 홍콩 국제영화제에 참석해 102번째 작품인 화장을 관람한 관객들과 만납니다.